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12시 10분입니다. 자, 뭐 12시 제가 55분에 가답안 올려드렸죠. 42분에 카톡으로 쫙쫙쫙 날라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막 여권 통문 나왔다고 선생님 뭐 아주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권 통문을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수업 시간에도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엄청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올해도 동영 시즌 1, 2, 3, 4 중에서 여권 통문 문제를 우리가 두 번을 냈더라고요. 작년에도 두 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500제 천제에도 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국가고시센터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국가직 지방직에서 저는 나올 줄 알고 열심히 밀고 있었는데 자 엉뚱같이 이제 경찰에서 나왔네요. 아무튼 간에 지난 한 3년 동안 밀어서 소음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빡세형 문제가 진짜 올해 1차가 안 나오더니 올해 북부 여경이 안 나오더니 진짜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싶었는데 이번에도 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는 거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하고 스타일이 거의 똑같다고 이제 경찰 고유의 스타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국가직 지방직만큼 깔끔하게 이번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국가직 9급 수준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95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경찰의 한국사가 들어왔는데 2016년 1차까지는 난이도가 아주 일정했거든요. 그때 난이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작년 경찰 2차하고 올해 경찰 1차, 그 다음에 올해 북부 여경, 요 세 개가 좀 어려웠던 거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작년 경찰 2차가 극악 난이도, 그 다음에 올해 경찰 1차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은근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작년 1차 수준의 난이도다. 그래서 이제 여경은 95점. 자, 솔직히 여경은 95점 맞고도 좀 찝찝할 거예요. 좀 찝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남경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겠죠. 컷이 좀 높은 데는 90점 받아야 안심할 수 있을 거고 컷이 좀 낮은 데는 85점 정도가 합격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경 쪽이 컷이 좀 많이 낮으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정도면 뭐 좀 합리적으로 좀 잡은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저 뒤에 여섯 문제가 나란히 근현대사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 스타일이 은근히 현대사 문제를 좀 잘 냅니다. 이번에도 이제 현대사를 두 문제를 냈죠. 자,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난이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난이도 하죠. 거의 뭐 대부분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아마 20문제 푸는데 좀 한국사 내공을 조금 가지신 분들이라면 20문제 다 푸는데 아마 6분, 7분 안 걸렸을 거예요. 자, 근데 2번은 사실 이제 그 창해군 설치가 작년 국가직 9급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를 넘어서는 개념이지만 사실 그때 그 창해군이 나왔을 때 좀 왜 창해군이 설치됐냐 그걸 이제 꼼꼼하게 좀 분석하신 분들이라면 당시 이제 얘가 이제 오늘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얘가 이제 고구려 지방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얘에서 이제 남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민들 이끌고 이제 한에 투항하면서 한이 이 옛 땅에다가 창해군을 설치한 게 이제 기원전 128년이거든요. 그 기원전 128년에 창해군을 설치한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작년 국가직 9급에 요걸 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튼 간에 보통의 우리 그 공시생이나 경준생들이라면 아마 이 체감적으로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경이 아닌 이상에 사실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서브노트로 따지면 서브노트 내용에 한 3분의 2만 이제 알아도 솔직히 이 정도 문제는 95점 만점 받는데 큰 차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 문제나 기출 변형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걸 좀 많이 푸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시즌4를 경찰 전용 모의고사를 내서 이게 한꺼번에 3세를 우리가 이제 한 달 사이에 우리가 7월 31일 날
시즌4가 나왔는데 이 시즌4가 한 달 동안 우리가 9,000권이 나갔습니다. 이제 몇백 권 남았으니까 8,000 몇백 권이 나간 거죠. 이제 우리 경찰 준비생들이 우리 시즌4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즌4 수준보다도 이번은 좀 쉽게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즌4의 한 5회 평균, 10회 평균에서 한 5점 정도는 더 나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뭐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얻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묻는 거니까. 뭐, 동그라미 2번에 부산 동삼동. 자,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경찰이 이제 구석기, 신석기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거창하게 내는 것 같지만 아주 답은 단순해요. 그냥 구석기, 신석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뒤에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요게 뭡니까? 뭐 난이도가 중이죠. 왜 중이냐? 리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 말고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 일단 여기서 상식적으로 제일 빠른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는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니은, 기원전 194년에 위만의 정변이 제일 빨라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상황을 보면 자 어디로 갑니까? 아마도 제일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센스, 문제 푸는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는 니은 다음에 티긋이 제일 뒤야. 그렇죠? 기원전 108년에 자 한무제가 한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앞에 뭡니까?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앞에는 당연히 왕검성 함락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뭐 아까 창해군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런 걸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문제 푸는 감각이지. 상식적으로 이 기역과 리을 중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리을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리을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역으로 가야 된단 말. 어? 아 잠깐 미음 아 미음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한무제가 왕검성을 공격하는 바로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음, 기역, 디귿은 이건 순서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리얼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리얼, 니은 선택지도 없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미음, 기역, 디귿은 이게 바로 1년, 2년 상관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미음, 기역, 디귿. 미음, 아니, 거미씨 봐. 여기서 제일 빠른 게 요 미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역 그다음에 티긋 요 순서로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답이 똑 떨어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요 2번 문제는 사실은 요 리을 때문에 리을 자 여러분 뭡니까 예의 남려가 28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에 투항했다. 이게 사실은 위만 조선의 압박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이 이 땅에다 창해군을 128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 한이 고조선을 공격하기 한 10년 전 일입니다. 이게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 일이란 말이야. 자 이때부터 벌써 뭡니까? 고조선하고 한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불편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걸 가지고 사실은 푸는 거다. 요걸 가지고 푸는 거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PPT로 한의 멸망 과정을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분, 10분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기원전 108년에 한의 공격으로 고조선이 멸망했다가 아니라 자, 그 서파 사건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의 공격과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이걸 막아내는 고조선과 한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아마 개념편이나 4분의 3에서 최소한 5분, 10분 동안 장황하게 그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머리글자 따서 애우는 거는 이제 안 통한다 그랬죠. 이거 뭡니까?
당시에 고조선의 멸망 과정에 대한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순서 나열이 가능한 문제죠. 이 문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난이도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초, 10초 컷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가는 2세기 후반이고 뭐 194년이라고 하는 연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AD 400년 사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이 아닌 거. 동그라미 1번 이거 언제인데? 그렇죠. 이거는 5세기 장수왕 때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뭐 거의 3초, 5초 컷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왕은 뭡니까? 그렇죠. 대가야를 멸망시킬 때 신라왕이 누구야? 진흥왕 아니잖아. 진흥왕이니까 진흥왕 고르면 뭡니까? 개국, 대창 뭐 이런 연호를 썼다. 뭐 3번이잖아. 이것도 역시 5초, 10초 컷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지. 신라 승려 중에서 원효, 의상 다 맞아. 해초 다 맞아. 저 진표가 아니라 뭐야? 원칙이잖아. 원칙. 그렇죠? 이거 원칙에 대한 설명이잖아. 이것도 역시 3초, 5초 컷이죠. 알겠죠? 진표도 나름 7급에서는 중요한 승려인데 이거 원칙하고 진표 지금 장난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이거 고려 4대 광종이잖아. 이 사료 되게 유명한 사료 아니야. 이미 기출도 여러 번 됐던 사료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밖에 더 있냐? 1번은 뭐야? 자, 여러분 자단비녹이지. 자단비녹. 자비청왕은 신라고. 자단비녹. 이거 말장난 잘 친다 그랬잖아. 경찰은 반이 말장난이야 원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주현공거법. 주현공부법 하면 4대 광종. 주현공거법 하면 이건 8대 현종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비환천법 이거 6대 성종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랍니다. 7번 문제 이것도 뭐 거의 3초, 5초 컷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빠른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거란의 1차 침입 때 강동역주 니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이 강주의 정변이니까 디귿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3차 침입 때 기주대첩이 있었으니까 기역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았으니까 미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별반 창설은 그 뒤로 100년이 지나서 뭡니까? 한 8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겠죠. 뭐 거의 뭐 5초, 10초 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자, 여러분, 요 사료 그대로 끌고 놨죠? 이거 2012년, 2013년에 우리 충렬왕, 충선왕 그 여러 번 나올 때 이 사람 누굽니까? 엄마가 요즘에 드라마, 사부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왕은 사랑한다. 그 왕은 사랑한다에 보면 그 임시완이 지금 요 충선왕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원성공주, 바로 제국 대장공주라고 불리죠. 쿠빌라이 대칸의 딸내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뻔할 번째로 뭡니까? 충선왕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양형고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뭡니까? 칠제와 양형고, 이거 예종 때, 관악지능책이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건 뭡니까? 공민왕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자, 요것도 역시 3초, 5초 컷이죠. 삼국사기는 기전체 사서니까 1번 틀렸죠? 자, 그래서 왜 삼국사기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이렇게 신의 사관을 배격했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제왕운기나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뭐 아주 쉽죠. 아주. 뭐 거의 보자마자 3초, 5초 만에 정답이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 사부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김용의 난이 이번에 뭡니까? 이 김용의 난을 알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죠. 사부님이 이 김용의 난을 굉장히 수업시간에 강조를 많이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공민왕 직공기죠. 자,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이 김용이 흥왕사에서 공민왕 부부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쌤이, 홍건적의 2차 침입,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김용의 난, 그 다음에 그리고 노국공주의 죽음. 이 세 가지가
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까? 공민왕 초기 개혁이 중간에 4, 5년 정도 왜 중단됐는지를 설명할 때 이 김용의 난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동그라미 1번 5초. 자, 여러분 10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1번은 출전이 안정복의 열조 통기네요. 자, 뭐 이건 뻔할 뻔자로 자 뭐죠? 대동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자, 이런 뭐라고? 별곤이나 진상이라고 하는 폐단은 자, 여전히 자, 뭡니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고요.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요거 뭡니까? 유치미가 감소하고 상남미가 증가했다. 이거 감소 증가 요거 장난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도 지금 나가 왜 틀렸어요? 수덕사 대웅전이 지금 현존한 목조건축물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아니죠. 안동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면 금산사의 미륵전은 이건 17세기 건축물이잖아. 자, 그러니까 다도 틀렸어. 다도 틀렸어.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가라가 맞는 거지. 쌤이 17세기 건축물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라 그랬죠? 법주사의 팔상전이라 그랬지. 자, 법주사의 팔상전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 5층 목탑 형태란 말이야. 그 내부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가와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이것도 뭐 거의 5초, 10초 컷이 되겠습니다. 다, 자, 지금 이번의 특징은 2번의 요 리을 선택지를 제외하면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을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긁어서 이제 문제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3번 보시면 사부님이 소위 절대 사료라고 하는 삼강행실도 서문이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 서문은 우리 한국사의 절대 사료죠. 자, 그래서, 자, 세종 때를 묻는 거니까, 자, 향약 집성방, 바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국조 오래인은 성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실록지리지는 당연히 세종 돌아가신 뒤에 편찬된 책이죠. 그 다음에 고려국사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 때 편찬한 역사서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동그라미 3번이 틀렸다는 건 알잖아. 명남루 청소는 누구예요? 최양기잖아. 최양기 벌써 우리 공시에 사부님 우리 구급기출 문제집에 한번 봐봐요. 최양기가 두 번 나왔을걸? 2014년에 한번 나오고 2015년에 나오고 두 번 나왔을걸?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뭐 거의 뭐 3초, 5초 컷이죠, 이거 전부.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강화도 주약인데. 자, 강화도 주약에 동그라미 1번 최국대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동그라미 2번에 거중조정 없잖아. 동그라미 4번에 해안측량군 있잖아. 그러니까 3번밖에 정답이 될 게 없잖아. 알겠죠? 3번이 이게 강화도 주약 구간인데 이거 구간인지 아닌지 몰라도 다른 새끼가 다 틀렸는데? 그럼 이 새끼가 정답인 거지. 그 이거 뭐 고민할 거 없잖아.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여러분 사부님이 그토록 지난 3년, 4년 동안 강조하던 여권 통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시작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양반 부인 자, 150여 명이 자,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여성 권리 장전쯤 되는 여권 통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자, 순성여학교를 설립했죠. 그래서 이제 여권 통문은 1898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898년이니까 그대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거의 뭐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를 봤더니까 요거 뭡니까? 충고할 수 있다. 자, 요거 다른 직렬이라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경찰은 이게 기출됐는데 올해 1차야 작년 1차야 이 기출됐잖아. 충고권. 그렇죠? 충고권이 기출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경준생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일의정서 아니야. 그러면 한일의정서를 고르면 뭐겠습니까? 1번이죠. 1번. 그렇죠? 한일의정서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면 뭐 이걸 뻔할 뻔자로 뭡니까? 그렇죠. 의열단밖에 더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의열단 한 몇 번입니까? 4번에. 3.1운동 직후에 만주 길림에서 윤세주, 그 다음에 자 뭡니까? 김원봉 등이 경남 밀양 출신의 열혈 청년 13명이 조직한 비밀 의거단체가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보시면 이게 한반도, 이게 이제 뭐죠? 그렇죠. 비핵화 공동선언이죠. 1991년 12월 31일 날 체결이 됐고, 1992년 1월에 비준이 됐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고르라는 거야. 그렇죠? 노태우 정부 고르라는 거니까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서울올림픽 아니야?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OECD 가입한 거 김영삼 정부,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금복기운동 김대중 정부. 뭐 이것도 뭡니까? 5초, 10초 컷이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가는 뭡니까? 가는 6.15 공동선언이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요걸 봤더니까 이거는 남북기본합의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태우 정부죠. 오씨, 노태우 정부를 연속 두 번을 물었어, 이 새끼들이? 자, 근데 봐봐요. 아니, 동티모르에 파병을 한 거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동그라미 4번이 확실히 틀렸잖아. 아니, 지방의회가 30몇 년 만에 부활이 된 건 노태우 정부가 맞지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 그랬잖아. 쌤이 수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낸다 그랬지.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된 건 중요하지 않아, 수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된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 1995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열린 거 아니야? 그렇죠? 사부님이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 드렸을 텐데. 자, 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 2번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는 거의 뭐 한 5초 10초 컷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뭐 열심히 좀 풀고 9급 기출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9급 경찰만 풀어도 됩니다. 남경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우리 시즌1이나 시즌4 정도 풀고 그 정도면 이 정도 문제 솔직히 뭐 거의 7분 8분 만에 95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좀 너무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올 1차보다는 최소한 10점 정도는 더 쉽습니다. 이게 올 1차보다는 알겠죠? 작년 2차보다는 15점 정도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사 때문에 좀 컷이 최소한 올해 1차보다는 이게 컷이 좀 최소한 5점 10점 더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경은 몰라도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 괜히 범위 넓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경찰이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올해 1차나 올해 2차를 보면 경찰도 지금 박스형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9급 국가직 지방직과 거의 스타일이 거의 90% 이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도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공부 스타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기존의 경찰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똥개 훈련시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죠? 기존의 경찰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보니까 황당하더라고. 내가 진짜 개탄을 했어. 개탄을. 왜 우리 시즌4가 경찰 전용 모의고사가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어떻게 9,000부가 팔릴 수 있냐. 9,000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경찰학원 모의고사 문제가 그만큼 쓰레기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경찰 모의고사는 계속 개발할 겁니다. 쌤 믿고. 자,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도 쌤이 현장 강의를 못 뛰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찰 전용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